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 차량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하부 상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차량 약 50%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머플러 보시면 부식은 있지만 터지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가장치 보시면 양쪽 모두 유격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차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시겠는데요. 미션 쪽부터 보시면 누윤적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도 보시면 누윤적 없이 깔끔한 상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 이탈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 볼 텐데요. 이 차량 약 60%의 타이어 트레드 남아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엔진룸 보시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오일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80% 이상의 수치 나오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은 양 채워져 있는 모습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적정량 깨끗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닛부터 보시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 보시면 큰 흠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 보시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프론트 휀더 큰 흠집 없이 매끈한 모습 자랑하고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어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흠집 있는 부분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테일램프 깨진 부분 없이 말끔하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 쪽 리어 휀더부터 도어 쪽 보시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프론트 휀더도 큰 흠집 없이 준수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쭉 살펴보셨습니다.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조번으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